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제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음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삶에 극적으로 개입하신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하는 이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 시작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이 자신의 뜻과 이 계획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 1절부터 7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과 이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여 주시죠.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애굽 땅에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려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죠. 이어진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의 목적 중 하나는 여호와의 여호와됨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은 자신의 어떠함을 잘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8절부터 13절을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형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에 바로왕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이 동일한 요술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을 보면 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는요, 이 바로를 신과 같이, 이 하나님과 같이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모방할 수도 있습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며 자신의 소유한 능력을 자랑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팡이로 뱀들을 만들지라도 그 모든 뱀들을 삼키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물보다 크시며 누구보다 강하고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 이 그분의 능력의 넓이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이 시편 95편 말씀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계신 크신 왕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열방의 어떤 왕들보다, 열방의 어떤 신들보다 크신 왕이요 크신 주이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어떠함을 알아가기 위해 매일의 삶 속에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우리의 능력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크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알기 위해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어떠함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 주님의 역사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자신의 어떠함을 애굽 땅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 강의 피로 변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강은 더 이상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강이 아니라 혐오하는 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첫 재앙으로 이 나일강을 선택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일강은요, 이 그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경제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관계수로와 이 저수지로 지중해 연안에서 손꼽히는 곡창지대를 이루었습니다. 나일강이 공급해주는 물과 그 물에서 사는 물고기가 그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었죠. 그래서인지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마치 신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한 주석에 따르면 이 나일강을 이 하피라고 하는 신이 주관한다고 생각했으며 이 오시리스라는 신의 핏줄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15절을 보면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 바로왕이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애굽왕 바로 또한 매일 아침마다 나일강으로 나와서
이 강을 숭배하는 의식을 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의지할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의 어떠함을 애굽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이 나일강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바로 왕과 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생각나고 묵상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상이요 우리의 나일강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나일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내 삶을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도, 이 번성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질서와 생명의 근원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줄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만물보다 크시며 위대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은 강퍅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이여, 매일의 삶 속에서 가르쳐 주셔서 생명의 근원이시오 행복과 번성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